3년간 담배를 피운 시민이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검은 클리닉 등록 카드를 작성하고 상담과 기본 검사를 받습니다. 금연 실천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하지만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어요. 올해는 꼭 성공하겠습니다. 일산화탄소 먼저 측정해 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끝까지 후 하고 불어주세요. 수치는 조금 높게 나왔네요. 흡연자의 술자리가 줄어드는 추세에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소에는 검연을 실천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니코틴 패치와 껌 등 검연 보조제도 지원받으며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금연은 혼자 하기보다는 가족이나 동료의 관심, 금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성공률이 높습니다. 금연 클리닉에서는 흡연자들에게 2-3주 간격으로 6개월간 1:1 맞춤형 상담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공원길을 이색 문구가 비춥니다. 담배를 끊자는 문구의 LED 불빛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공원길에 설치된 금연 홍보용 보호구역입니다. 금연 실천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길바닥에 선명하게 비춥니다. 보건소 클리닉 안내와 함께 담배가 건강에 주는 악영향을 알리는 감성 문구는 자칫 흔들렸던 자신과의 금연 약속을 다잡아 줍니다. 흡연으로 잃은 건강, 금연으로 되찾기 위해 금연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로고젝터 감성 문구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거리 바닥이나 벽면에 LED 조명으로 문자나 그림을 비추는 어맨 로고젝터는 서울 강서구의 골목과 공원 17곳에 3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존 거면 표지판과 달리 밤에도 눈에 잘 보여 거면 홍보 효과가 큽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간접 흡연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 홍보용 로고젝트를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18.4%로 OECD 국가 중 7번째로 높은데요. LED 거면 감성 문구는 담배를 끊겠다는 결심을 도와주고 밤거리를 밝게 하면서 보험제도 예방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안중웅태입니다.